있고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나를 천이요? 더 해왔어요. 이건 이제 볶아왔어요. 아. 볶으면은 수분이 좀 없어지거든요. 네네. 그러면 더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오. 먼지를 더 많이 끌어당겨요. 네. 그렇게 해서 이런 처리엽을 넣으시면 네. 네. 수분을 막 빨아들이면서 먼지가 이 소금 겉면에 붙어버리는 거예요. 자, 요 소금은요, 국내산 좀 비싼 천일염보다는 네. 싼 중국산 천일염 괜찮습니다. 아우, 청소할 때 그런 거 좋아요. 네, 청소할 때 이런 게 네. 좋아요. 천일염으로. 아, 이렇게 흔들어요? 네. 자, 음악 주세요! 시작! 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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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. 아, 이거 뭐야? 도와줘요. 이거 어떡해. 무반주. 금방 새까매졌어요. 네, 그냥 스트레스로 확 푸시면 네. 돼요. 자,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지금 소금이 뭐 해야 되죠? 이게 보세요. 네. 때가 다. 색깔이 지금 검해진 거 보이십니까? 회색으로 됐어. 회색으로 됐어요. 네. 좀 소금 꺼내볼까요? 여기 흰장반에. 자, 여기 이제. 와우! 이거 봐요. 이야. 그러니까 소금이 이렇게 먼지를 잘 끌어당겨요. 이야, 시꺼매졌네. 근데 기왕이면 볶아서 쓰면 더 잘 끌어다닌다. 볶아서 쓰면은 더 잘 끌어당기고요. 더 많이 끌어당기죠. 그리고 그 수분 제거에도 좋으니까 제습 효과도 크죠. 그렇군요. 솔직한 거는요. 인형들은 이렇게 했는데도 때가 조금 덜 빠진 거 보니까 이건 네. 빨아야겠습니다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.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고요.